살려주세요. 내가 처음부터 의심하다 했잖아. 얘 너 어떻게 이러지? 이거 수치로폼 아니에요? 어, 진짜네. 어릴 적 동화에서만 보던 그런 장작이다. 야. 화장실이 내 큰데. 대박무거운. 호랑나비. 손나은 양과 달리 화려한 도끼질 솜씨를 뽐내는 정은지 양. 그러나 곧 사고가 발생합니다. 아, 도끼 무력으로 리드 보컬의 자리에 등극했다는 구설수에 오를 만한 정은지 양의 파워입니다. 스타일은 이렇게 푸는 거야. 멤버들에게 시범을 보이는 매니저 쿵쿠팬더 씨. 과연 가공할 만한 위력을 지녔습니다. 우리가 이제 니네들이 할 거야. 그동안 쌓였던 거 스트레스 다 풀어. 넌 나한테 서운한 거 있니? 근데 핸드폰 거리 찾은 거야. 조용한 두 명. 언니들과 동생들 사이에 끼어서 치고 치는 중간팸의 서러움입니다. 조용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다 이유가 있잖아요. 맞아요. 언니들. 왜 언니들 밖에 안 나오니? 하영이 남지야! 말도 못하고. 나는 우리끼리 사퇴하고. 아, 그리고 은지 언니! 자꾸 사투리 써가지고 우리까지 배워가고 있잖아요! 맞아! 내가 입을 다물고 있을게! 아유, 기가 막히고! 거가 막히는 이야기! 거가 막힌다, 그죠? 거가 막힌다, 그죠? 꿈에 사랑한다! 애정을 담은 도끼질 신공을 보여주는 정은지 양! 어, 잘한다. 야, 몸이 좀 씻고 댕겨라. 야, 몸이 좀 씻고 댕겨라. 아우, 냄새야, 진짜. 아, 진짜 아니에요. 애들이 깔끔한 거예요. 다른 멤버들 생각해서 본인은 그렇게 안 씻나요? 한 명이라도 안다고 해. 한 명이라도 안다고 해. 방송 솔직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몸이랑 같이 사는데 잘 안 씻어요. 야, 다른 멤버들 생각해도 윤범이는 안 씻는다. 끝없는 멤버들의 폭로에 자신의 불결함을 인정하는 윤보미 양입니다. 와, 정은지 양, 아, 힘이 굉장한데요, 네. 네, 그렇게 저도 남자지만 아직 도끼 자루는 부러뜨려보지 못했거든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MT 오자마자 장작팩이라니. 저희 신인 다큐 때 생각나지 않아요? 어, 눈물이 나네요. 저희 해병대 훈련을 한 6시간을 이제 받고서. 그렇죠. 부럽죠? 아, 진짜 굉장한 사건들이 많았는데, 이제 또 이렇게 공개해드릴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추억 속에 묻어두도록 네. 하고, 네, 그럼 다음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에이핑크가 이번엔 요리하는 장금이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에이핑크 멤버들의 음식 솜씨를 엿보러 그녀들이 있는 펜션으로 다시 함께 가보시죠. 어느덧 백곡 시계가 진동하는 늦은 점심시간. 얘들아 배고프지? 네. 밥 먹자. 와, 뭐 먹어요? 병원은 이쪽으로 가고 안면건 저쪽으로 선착순 3명 내가 먼저 갈 거야. 나 매운 거 먹을 거란 말이야. 나는 여기 일로 와요. 그냥 이따 봐요. 뭐가 이렇게 간단해? 지점토 아니야? 지점토? 화전! 아, 화전. 옛 여인들이 나들이에서 주로 해먹었다는 우리 고유의 음식인 화전 만들기에 나선 세 사람. 저 팀은 뭐 만들지? 매운 음식을 선택한 다른 세 사람 앞에는 심상치 않은 재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회사 살짝 이상한다. 몇 포기예요 이거? 저 이거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김치를 담가본 적 있는 사람. 엄마 더워서. 은지가 다 해야겠네. 한정만 했어. 아, 그거 이렇게 자를 거예요? 양념을 어떻게 하죠? 감자칩 같아. 말리면 감자칩. 간단해요. 좀 해볼 솜씨인데요. 네, 눈으로 익혔죠. 다 만들었어요. 이 긴 생머리와 붉은빛 입술을 잘 표현한 나은 언니 화장 완성. 다 됐습니다. 이 부풀어 올라요. 아, 붙어서 걱정이 어떡해. 내가 뛸 수 있어요. 준비하셨어요.